분위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행복에 대한 책들을 이제 쭉 보면은 최근에 나온 것들을 네네. 최대한 이제 어떤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행복을 찾아라는 식의 메시지가 저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혜민 수님도 그런 거 쓰지 않으세요? 지금 멈추면 보이는 것들. 네네네. 친구들, 학생들은 이제 바라는 게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기 삶에 대해서 그리는 것도 있고, 네. 내가 노력하면은 얻겠다는 욕망 같은 것도 좀 있을 때잖아요. 아, 그죠. 근데 이제 그런 행복론들의 일부는 네. 그런 욕망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내가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 너 너무 애가 경쟁적이야.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 네. 생활에서라든지 뭐 혼자 있고 네. 그런 데서 얻어지는 행복만 추구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성취나 네. 네. 자신의 목표를 도달하는 걸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기서 강조하지 않은 쪽에 대한 결핍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라든지 그쵸. 경쟁 위주의 어떤 문화를 더 조장하고 네. 우리가 더 불행해지는 쪽으로만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경쟁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배경을 만드는 게더 중요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네.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은 실패를 해도 거기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네. 이런 걸 가르쳐 줄 거야, 아이들한테.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겠죠. 그거를 어른들이 미리 정해주고, 네. 경쟁은 행복이 아니야. 경쟁은 남들을 버리게 돼. 그거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가능성을 닫아놓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게 악인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독한 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경쟁에서 승리하고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게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경쟁하고 이러면 우리나라 또 요즘에 서로 헐뜯고 욕하고 막 사회 분열이 많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승자의 관용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좀 예, 관용도 관용이고, 일단은 이제 공정성 그 부분이 좀 우선이 돼야 되겠죠.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 드시면 얘기 안 하는 게 보통 후회 안 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하지 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니는 더안 벌어도 돼. 더 이렇게 올라가려고 아등바등하지 않고 주어진 일이나 하면서 사는 거기 그게 행복이다. 뭐 그러면 뭐 도움이 될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도움이 안될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태도가. 물질적 가치가 있고 내 행복 수준이 만약에 여기 있는데 이거를 끌어올릴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네. 있는 거죠. 낮추는 게더 쉽죠. 그렇죠. 그게 이제 돈도 안 들고 네, 나만 나만 맡기면 바꾸면 되니까. 되는데 절이 싫으면 중이 중이 떠나면 떠나는 되는 거고. 거지만, 이제 중이 그 절을 개혁한다든지 새로 짓는다든지 그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시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절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시주 많이 받는 법. 그렇죠. 제가 사실 제 채널의 가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열심히 사는 즐거움. 그거예요. 그렇죠. 즐겁죠. 예. 열심히 사는 게. 하루를 꽉 채웠을 때, 네네네. 딱 이제 하루를 꽉 채우고, 씻고 딱 누웠을 때 네네. 느껴지는 이, 보람. 예. 근데 그게 생각보다 커요. 네네네. 투두리스트를 착착 지워갈 지워가는 때. 쾌감. 그쵸. 저 테트리스 줄 없애는 것 같아요, 예. 느낌이. 약간 그런 사람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류는 아니죠. 요즘에는 네. 사실 뭐, 이게, 쉬라고 그러고. 그쵸. 워라벨. 네. 이제, 그리고 뭐, 휘게. 네. 그리고 욜로. 이런 시대니까. 네. 그런 주류의 느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우리도 우리끼리 모여서, 이게 행복이다라고 예,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모임인 거죠. 살겠다는데. 그쵸. 네. 그 과정에서 힘든 거는 다 힘들죠. 네, 다 힘듭니다. 과정에서도 계속 쉴새 없이 행복을 느껴야 네. 된다고 생각하면은 행복하시기가 힘들다. 행복은 뭐 즐겁고 뭔가 여유롭고 이제 그런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조금 그
어렵게 말씀드리면은 실존이라는 개념인데. 아, 안 돼요. 그죠? 네. 실존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네. 그냥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서 네. 의미를 찾고 자기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아.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삶을. 휘계 같은 남들의 행복이나 네. 아니면 뭐 그 이스털린의 법칙 같은 옛날의 그런 행복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내가 필요한 걸 추구하고 거기서 내가 그거를 왜 해야 된다는 의미만 찾을 수 있으면 네. 거기서 내가 행복을 느낄 이유는 충분하다. 아. 예전에 이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네. 경제학자가 네.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돈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행복도 올라가는데 네.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그 얘기에서 이제 돈과 행복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2만 불이요? 네, 예, 예. 2만 불이 기준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 1973년 얘기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국 GDP를 봤더니 네. 404달러더라고요. 404달러인 사람들이 아. 2만 불이 되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 뭐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그 3만 불이 넘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돈 가지고는 행복에 연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 이런 생각들이 있고 또 이제 행복 연구자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 이제 또 연구들이 있어요. 그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연봉이 한 8천에서 9천 정도 되면은 네. 이제 관계가 없어지더라 돈과 행복이. 그러니까 이제 한 9천까지는 벌어도 된다는 얘기죠. 아 거기까지는 거기 9천까지는 그거라는 거죠. 돈과 행복이 관계가 있다는 있다. 거죠. 예예. 예. 그 정도를 벌 때까지는 돈에 연연해도 된다. 연연하는 것이 네. 행복한 것이다. 아 연연하는 라고. 게 정상이라는 거죠. 네네 정상입니다. 그거 돈에 연연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이 네. 계속 돈에 집착하실 때 행복을 찾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돈이 나한테 중요하고 그 네. 돈을 가지고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면 삶의 의미를 그렇게 설정하셨다면 네. 계속 버는 게 맞고 아. 돈을 연연하는 거에서 내가 행복을 딴 데서 또 찾아야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휘계 라이프 뭐 하면서 네. 이걸 추구해야지 우리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아, 네. 그런 이제 미디어나 문화에 우열이 없다라는 개념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행복은 왠지 더 높은 정신 세계의 행복이 있을 것 같은 네네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괜히 그런 행복의 종류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뭐 느끼고 있는 네. 느껴왔던 것 또 충분히 행복일 수 있고 카네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네. 노벨상까지 받은 분인데 아, 그 네, 프레임 알아요. 이론 하신 분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분의 이제 최근 연구 혹은 이제 주제가 그거예요. 네. 사람이 경험하는 자아가 있고 네. 이야기하는 자아가 있답니다. 아. 정신의 두 차원이 있다는 네, 얘기인데 네. 일상에서는 그 경험하는 자아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하고 뭐 시간표대로 뭘 하고 네. 그것만 신경 쓰느라고 네. 어떤 의미나 즐거움을 경험하기 힘든 거죠. 느끼기가. 아. 그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일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 자는 일단 그게 좀 지나가면은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내 네네. 경험을 이건 뭐였다 하고 이제 정리해 주는 애인 거죠. 아, 걔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애구나. 그렇죠. 걔입니다. 막 여행 가고 사실 여행 가면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죠, 뭐 힘들죠. 다리 아프고 뭐 네. 차는 왜 안 와? 뭐 배고프고 막 거기다 애 울고 예, 막 옆에 네. 사람 짜증 나고 막 그러는데 네. 인스타에는 행복한 것만 네. 올라가잖아요. 네. 걔가 이야기하는 자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분리돼 있다는 거를 알면 네. 그 이제 당장 경험할 때 느껴지는 짜증이나 불쾌감이 이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건 이제 곧 지나가고 네. 숙소에 가면은 얘가 나와가지고 네. 넌 되게 행복했다라고 도란도란 얘기를 해줄 거다. 이 지금 내가 하는 의미 없어 보이고 힘든 이 과정은 네. 내 목표를 위해서다. 그 정도는 그 띄워놓고 있어야 네. 그 이제 평소에 불쾌하고 기분 나쁠 수 있는 일들이 의미가 생기면서 네. 그런 일들까지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내가 아무리 그 이게 또 아까 그 말하는 자 네네.
지금까지는 경험하는 자 때문에 행복을 못 느끼는 건데 네. 말하는 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는 자는 누구보다 말을 잘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다른 사람들이 올라온 거 보면 네네네. 내 이야기가 제일 좋은 이야기여야 되는데 네,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냥 인스타그램은 예로 얘기 드린 거고 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네네네. 네. 행복 연구들에서는 네. 비교를 하면은 이제 쉽게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뭐 남의 인스타그램 보는 것처럼 네. 내가 갔던 호텔보다 더 비싼 호텔에서 내가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는 걸 먹었다. 뭐 이제 네. 그런 그러면은 이제 배가 아프고 기분이 네. 좋지 않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행복을 느끼기는 어렵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비교조차도 행복으로 만들 수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비교를 그러거든요. 행복을 어떻게 만들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감사를 해야 행복하다. 이거는 하향 비교를 해야지 가능한 거죠. 내가 이걸 가지고 있구나. 이거 네. 내가 이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봐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행복의 한 비교를 해도 행복할 네. 수 있는 한 이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일단 이제 배가 아프게 돼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네. 라이벌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벌이라는 네, 게. 네, 네. 근데 이제 그 기록이나 어떤 그 경기력이 향상되려면은 항상 좋은 라이벌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보다 좀 잘하는 애하고 비교를 하지 않으면은 나는 늘 현 상태에 만족하게 되고 네. 그 자기 기량을 향상시킬 동기를 발견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향상 동기가 있다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고 향상 동기가 있다면이라고 가정을 하셨잖아요. 네네. 일단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남을 부러워하게 돼 있잖아요. 네. 더 좋은 상황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향상 동기는 그 행복에 진짜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170이 안 됩니다. 아, 네네. 네, 키 큰 사람이 부러워요. 네. 지금 부러워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커야지 하면서 지금 막 그 노력을 한다고 우유를 많이 먹고 네. 멸치를 많이 먹고 그런다고는 크진 않잖아요. 네네. 그런 목표를 잡아놓고 살게 되면은 행복해질 가능성이 없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클 테니까. 가능한 목표를 잡으려면 일단 자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돼 있어야 그러니까 내 능력이라든지 내가 노력을 해서 갈 수 있는 정도 실패도 경험을 하셔야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선이 생겼으면은 네. 거기까지는 노력을 할 이제 의지를 갖고 목표를 네. 설정하면은 그 범위에서는 충분히 그 상향 비교를 하더라도 네. 향상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 승리와 네. 예, 실존의 사이에 있거든요. 정신 승리와 실존의 사이에 있다. 실존이라는 네. 거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네. 진짜 그냥 사는 거. 그러니까 의미 있게 사는 거죠. 의미 있게 사는 거. 나로서 네. 최선을 다해서. 예, 정신 승리는 에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해보지도 않고 어차피 나는 여기까지니까 주관적 기대 수준과 실질적으로 얻는 들어오는 그 결과가 일치할수록 행복을 경험하기 쉽다. 근데 이제 어떤 거를 얻게 되면은 네. 기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엔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미 얻어 있는 게 되게 이제 보잘것 없어 보이면서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부 정신 승리가 필요하네요. 네네네. 일부, 어느 선에서는 분명히 정신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계속 그 기대를 키워갈 수는 없으니까. 끝도 없이 얻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와, 네. 내 뭐 능력이라든지 내 한계, 네. 그 안에서 내 삶의 최선을 다했느냐. 거기서 얻어지는 것에는 만족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닌데, 네. 거기서 만족을 얻어라 하는 거는 조금. 아직 실존적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네, 그렇죠. 그냥 시작하자마자 너는 정신부터 이렇게 해라. 이거는 네네네.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 미리 여기다가, 네 행복은 여기 있으니까 그건 네. 추구할 필요도 없다는 식이 되거나. 네. 아니면은 자기가 더 할 수 있는데 소확행 같은 거에서만 얻는 게 이제 행복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은 네. 내가 내 삶에서 주어진 이런
의미를 충분히 추구하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소확행이나 아니면 나 그러니까 내 기대치보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달성했을 때 행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기대치를 낮추면 쉽게 달성이 되니까. 그렇죠. 행복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소확행이라든지 기대치 낮은 그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일반화 될수록 네. 사회의 경쟁 강도는 더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겠죠. 뭐 대기업 뭐하러 가 그냥 그 집 앞에 행복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네. 사실 이걸 보는 분들 중에서도 네. 아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게 양립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상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그게 어떤 사람이 무조건 나는 실존적 가치만 추구한다. 아니면 나는 무조건 뭐 정신 승리만 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네네네. 자기가 발견해낸 진짜 자기가 아니라면은 그 자존감은 그 되게 허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개념은 꾸준한 남과의 비교와 네. 성찰을 통해서 이제 바꾸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청소년기까지 인식한 나는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과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없잖아요. 친구들, 네. 부모님이 네. 이제 나에 대한 뭐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니까 네, 네. 그렇게 형성된 나는 이제 아직 덜 발견된 난 거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실패도 맛보고 네. 내 한계도 부딪혀보고 또 한계를 깨는 경험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진짜 나를 발견해 간다고 보거든요. 네. 허구적인,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알고 있던 나의 모습에서 그냥 막연하게 나는 뭐 잘 될 거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요 자존감은 진짜 자존감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뭐 다 잘할 수 있고 다 잘할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회에서 좌절이나 실패를 맛봤을 때 네. 일어나기가 힘들죠. 부러질 수 있다는 예, 거죠? 부러지는 거죠. 그야말로. 아... 나는 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네. 내가 이런 실패를 맛봤을 리가 없어. 아... 가지고 이제 사회 탓을 지나치게 하거나 네. 쓰러진 데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자기의 어떤 한계라든지 진짜 자기의 모습들, 뭐 인정하기 싫은 모습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네. 이제 그 자기 탄력성이라는 게 이제 높아지거든요. 자기 탄력성. 네, 탄력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탄력적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부러지지 않고 네. 충격이나 좌절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네. 힘을 이제 자기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기 탄력성을 갖춘 자존감이 되려면은 네. 요 자기상이 이제 새롭게 발견한 진짜 자기에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청소년기에는 생각해 보면 만나는 사람이 이제 친구, 부모님, 선생님 막 이거밖에 네네. 없으니까 그게 가능하네요. 트루먼 쇼가 가능하네요. 네네. 이 주변 사람만 내가 부모가 이 주변 사람만 잘 관리하면 얘한테 어떤 자아상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나오게 되면 그 만들어진 자아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네네. 본 게임이니까. 네. 아, 본 게임에서 패배한 나도 인정하는 네네네. 그런 자아가 진짜 자아고 그런 자아를 그런 자아 개념에서 나온 자존감이 네. 이제 진짜 자존감이다. 아, 그 진짜 자존감을 갖춘 사람. 네네. 이 뭐 실존도 할 수 있고 네. 행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쉬운 그러니까 행복을 그러니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아. 그야말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네. 나와 관계된 것이고 네. 나한테 의미를 주는 일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제가 오늘 쭉 얘기 들으면서 네. 깨닫는 바가 있네요.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고 예. 행복은 유행도 아니고 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은 그냥 그렇죠 구체적으로 내, 경험할 예, 수 구체적인 있어야 되고. 경험에서 느껴지는 내면의 만족. 어느 길을 가더라도 행복과 불행은 비슷한 확률로 네, 비슷한 존재한다. 비슷한 비율로 있다. 예.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고 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고 결혼을 안 하더라도 네. 불행할 수 있고 하더라도 불행할 수 있고 아, 어떤 삶이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택을 하는 자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 내가 왜 그 선택을 했느냐가 중요하고. 자기가 진짜 그 선택에 자기를 부여했다면 네.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면 네. 거기서 최소한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아, 이후에 행복이 가능한 것이지 그 행복의 순간순간마다 후회하고 아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선택을 남한테 미루다 보면 불행해질 수 있다.
네네. 그래서 그 대세에 네네. 따라서 내 취향보다는 네. 내 선택보다는 대세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전빵 네. 약간 안전빵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 선택들이 쌓이다 보면은 내 삶에 알지 그런 불만들이 계속 이렇게 네네. 뭐죠? 쌓이게 되는 네네. 것 같아요. 작게 작게 이건 안돼라는 네. 게 계속 누적이 되죠. 근데 대세에 따르다 보면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하는 선택들 있잖아요. 뭐 출산도 마찬가지고 네네. 뭐 결혼도 마찬가지고 집을 사는 거 안 사는 네네. 거 마찬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집 사가지고 내 맘대로 왜냐면 뭐 사실 월세 전세 살면은 비용 거주 비용 더 적게 들 수도 네. 있지만 내 맘대로 인테리어 못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다 고쳐놓으라 그래야 되니까. 근데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집을 사야 되는데 뭐 대세가 집을 안 사는 거야. 네. 사실 요즘 대세는 집을 안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집을 안 샀어. 그러면 내가 또 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선택들이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게 누구 눈치 보고 대세에 따르고 막 그러다 보면 네. 알게 모르게 불행이 끼는구나. 그런 것들 눈치채지 못하는 네. 불행이 계속 쌓이는 거죠. 네. 그러다가 내가 왜 불만이 있는지 내가 왜 불행한지도 모르고 행복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이제 어렵게 표현하면 실존에서 멀어지는 증거입니다. 안정감을 위해서 대세를 따랐는데 네. 나중에 봤더니 이게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많이 멀어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네. 한 여기서 1도만 비껴놔도 네네네. 10km, 20km 가면은 그렇죠. 이게 확 벗어나잖아요. 네네. 대세에 따르는 것보다는 내 내면의 네. 어떤 그런 선택을 네네. 이게 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근데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면서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거기서 이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기 실현이라고 합니다. 네. 뭐 융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한 얘기인데 이 그분들은 이제 그 상태가 평생 추구해야 될 단계라고 보세요. 아. 한순간에 얻었던 이게 나의 진정한 모습이고 네. 이게 나답게 사는 거다라고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근데 한 3, 4년 살다 보면 그게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또 오는 거죠. 아. 그 모습이 또 새롭게 발견된 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고 네. 더 내 모습에 가까운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선택들은 사실 대세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네. 남들의 평가에서는 오히려 저 사람 이상하게 산다. 네. 내지는 뭐 세상을 돌아볼 줄 모른다.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 또 돈밖에 모른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뭐 속물이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자기의 선택이고 그 목소리가 나한테서 나온 내 자기 발견의 결과이고 자기 실현의 길이라면은 네. 그 길이 옳다는 거죠. 그게 어떤 선악의 개념은 아니라는 선악의 거. 개념은 아니고 법 안에서 네. 나의 내면의 목소리고 네. 그런데 사이코패스야. 아,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크죠. 차단이 돼야 되고 네. 사회에서 격리가 돼야 되는 네. 인물이죠. 그 사람의 사회 자기 실현은 금지되어야 되는 네, 네. 통제감이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내 행동, 내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다. 이게 네. 통제감이거든요. 이 통제감은 내가 긍정적인 일을 경험할 때도 오지만 예, 부정적인 일을 경험할 때도 가질 수 있는 게 통제감이거든요. 통제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실패를 했다. 그럼 되게 부정적이고 네. 우울해지고 불행해지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 실패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패의 결과가 다음에는 다른 식으로 전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이제 실패를 복기하고 네. 다음에는 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곱씹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네. 다음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한다면은 그 실패는 다시 경험하지 않겠죠. 아. 그게 이제 통제감이거든요. 그런 네. 통제감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시면 그게 곧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다른 결정을 해보고 네. 그 결정의 결과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네.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 자꾸 찾는 거죠. 다른 노선을 한번 타고 가봤더니 뭐 새로운 맛집을 찾았다든가 네. 그런 거에서 이제 통제감의 기쁨이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내 삶을 전체적으로 내가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면서 더 많은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내 삶에서 남 때문에 결정한 것보다 내가 결정한 게 더 많아질수록. 그렇죠. 예.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아, 아닙니다. 아, 이거, 아, 이게 행복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구나. 네.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거를 되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네. 그런 게 싫으니까 회사도 그만두는 거고. 그렇죠. 회사 생활에서 사실 자기 통제감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네. 정해진 일정대로 가야 되고, 그렇죠. 원하는 대로 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 수도 없고. 네네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고. 제가 사실 이거 책도 광고비를 안 받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영상에 대해서 편집이나 아니면 이렇게 인터뷰할 때나 이런 거에 대해서 통제감을 갖고 싶어서. 네네네. 그리고 이런 영상 만들 때 더 행복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로. 아, 그런 통제감이라는 게. 아, 그래서 악플 다는 사람이 계속 악플 다는구나. 일종의 통제감을 경험하는 거죠, 그분들. 네. 이거 해가지고 얘가 뭐, 아, 이런 악플 달지 마세요. 막 이런 거에 네네. 약간 통제감을 느끼는구나. 네.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반응했다. 어, 나 좀 괜찮은 듯. 아, 그렇구나. 아, 너무. 통제감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부분이 네. 그런 이게 통제감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람은 통제감이 커지는 방향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기본적인 속성인 네. 것 같습니다. 돈이나 인간은. 명예나 이런 것도 다 통제감이랑 관련돼 네네. 있는 거 아닌가요? 권력이나 이런 그렇죠. 것도. 폭넓게 보면은 이제 인간이 네. 만든 문명 자체가 네. 자연과 뭐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니까요. 뭐라 그러죠? 재밌고 유익한 시간. 아, 너무 진부한가요? 아, 근데, 아,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는 참 교수님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 하여튼 오늘 참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통제권을 쥘 수 있는 거, 예.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찾아보시면은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예,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